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넬라미TV의 샤넬맘입니다. 자, 우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물을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현장을 지금부터 눈으로 직접 볼 테니까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주세요. 실험에 필요한 재료로는요, 키친타월 4장, 투명한 물컵 5개, 물에 잘 섞이는 물감 3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키친타월은요, 4장 다 두 번씩 접어주세요. 1번, 2번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원이, 시우리 준비됐나요? 네. 자, 오늘은 엄마랑 엄청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해볼 건데, 엄마가 보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고 거기다 지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물감을 섞어놨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나무젓가락 하나씩 꽂아놨잖아. 너희들이 그걸로 이렇게 물을 섞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망고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망고 젤리. 시아나 옆에 초록색도 같이 섞어줘. 중간에 빈 컵을 놔뒀어요. 네. 그래서 그 색깔 있는 물컵과 그리고 빈 컵 사이에 봐봐, 이 키친타월을 넣을 거야. 네.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빈 컵을 넣고 키친타월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넣어놨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관찰해볼까요? 네! 보면은 빨간색하고 노란색 봐봐, 얘들아.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 키친타월이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보여요? 네, 여기 진하면서 올라가면서. 맞아, 맞아. 지금 노란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지요. 네. 자,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서 옆에 컵으로 색깔이 들어갈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물감에 물을 섞고 중간중간에 키친타월을 넣어둔지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자, 보니까 키친타월 색깔 어떻게 됐어요? 노랗고 빨갛고 초록해 됐어요. 맞아요. 색깔이 아까 하얗던 키친타월이 변했지? 네. 근데 아까 우리 빈컵을 중간에 놔뒀잖아. 네. 그럼 빈컵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보세요. 색깔이 변했어요. 색깔이 변했어요. 밑에 보니까 물이 생겼어. 밑에 보니까. 그치? 빨간 물, 노란 물이 생겼고, 여기는 노란색, 초록색 물이 생겼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줄 때 그 물이 식물 줄기를 타고 올라가잖아, 얘들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하고 섞이고,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일 거잖아. 네. 그럼 이따가 이게 다 섞이면 무슨 색깔이 되는지까지 한번 볼까요? 네. 얘는 무슨 색깔이 될 것 같아? 보라색 아니면 파란색? 보라색 아니면 파란색? 얘는? 얘는 주황색 아니면 주황색밖에 생각이 안 나. 주황색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섞이면 그 색깔이 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아니면 핑크색일 수도 있어. 핑크색일 수도 있고. 알았어. 우리 시안이 말대로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네. 키친타월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지금 또 네. 10분 정도가 지나서 네. 밑에 네. 물이 많이 고였어요. 자, 색깔이 네. 그럼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네. 자, 빨간색하고 노란색 섞인 데는 어떻게 됐지? 봐봐. 주황. 오, 주황색이 됐어. 자, 그러면 노란색하고 초록색 섞인 데 볼까요? 네. 여기 무슨 색깔 됐어? 연두색. 맞아. 연두색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색깔도 변했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키친타월을 이렇게 물하고 빈컵에 놔두니까 네. 물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엄청 신기하지, 얘들아? 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실험으로 올까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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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게. Shira, 그렇게 막 집어넣으면 어떡해? 오! 까리.